Oui, voilà, là, sinon, or, je cherche chez Macron, de Austria. Ça, tout en zone 12, tout en zone 11.샤블리 프리메이크인데 확실히 미네랄리티가 있는데도 견과류 맛이다. 이거 좀 어때요? 2015. As I remember, I ordered 2015. I tried. It's the same price? 아, 근데 2014을 시켰는데 그게 없고 15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진짜 산도도 좋고 스톤프루시라고 하는 물과 약간 같이 약간 그런 땅땅한 과일들 있잖아. 그런 과일 향이 나는데 뒤에 약간 받쳐주는 맛들이 견과류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니까 되게 맛있어. 근데 그게 좋은 느낌이야? 어떻게보면 좀 이제 오래되면 햇빛이 되게 강렬한 그런 해에는 과실향이 진짜 세가지고 얘가 농축이 더 강하단 말이야. 얘가 풀어지거나 이게 녹아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그 시간을 못 주고 우리가 마시는 거지. 사실 우린 못 기다리니까. 뭐 물론 얘네도 열고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드링클럽으로 함께 이 빈티지도 그렇게 물어본 거는 먹어도 되냐? 여기까지 하자. 사실 한국이면 2018, 19 먹지. 빈티지가 그런 게 없으니까. Tomato, strawberry, ravioli with foie gras, creamy and black truffle. 생신 동안 내가 또 즐기고 있을게, 마시고 있을게. 계란 아니에요? 아, 술 아니야? 술 아니야? 신선한 맛이다. 이건 뭐지? 만두? 만두. 야, 이거 손을 이거 봐야 돼. 트러플. 추악을 할 거예요. 트러플이 올라간. 거기다가 돼. 풍미가 진짜 리치하다. 안 남기고 다 먹겠어. 코딱지만큼 중요한 거 남겨. 옛날 메뉴래잖아. 유명 셰프가 그걸 읽기 전에, 그러니까 슐랭일 때 메뉴, 여기 꽂혀있던 메뉴는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하는 캐주얼 그 방식, 그리고 가격이 다른. 해봤자 58유로야 있나? 둘이 해봤자 118유로야? 방금 한 입 먹은 게 얼마인 줄 알아? 23,000원. 이 다섯 개가 96유로야. 저 생각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얘가 되게 고소하고 그래서 얘랑 잘 어울려. 마지막에 아까의 허브 향들이 되게 남아있다. 먹고 말겠어. 한국에서 출발한 지 18시간 동안 쉬지 않아 새벽에 와서 이렇게 생긴 거 봤어?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아 진짜? 근데 맛이 진짜 확 느껴져. 이틀 동안 술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초 아니야? 20살 이후 최초 아니야? 자기 열고 나서도 그런 적 있어. 응요? 아플 때 아니야? 아니. 버터는 엑스트라 차지인가? 그럼 못 먹잖아. 가난해서 안 되겠다. 근데 탄산이 별로 없어. 뭐라 안 싫으면 시키지 마세요, 라는 탄산. 자기 먹어. 오빠 먹었어? 두 개 먹고 자기 세. 어, 아 진짜 또 먹어? 난 이런 거 먹었고. 라스타 맛있게. 라스도 양 별로 없어. 처음에 나왔을 때 비밀에서도 그랬지. 어? 양이 왜 이렇게 없지? 작은 거. 근데 먹어보고 자기가 먹어본 것들이 탑이다라고 했을 때 2분 시간에 확실히 사람이 별로 없다. 1분에 더 없었을 수도 있어. 한 24시간 동안 잘 안 먹다 보니까 내가 고통이 나나. 그리고 기내식을 내가 약간씩 남겼어. 처음으로. 옛날에는 진짜 그래도. 남김이 없는데 폴란드 항공인데 잘 나와. 어 진짜 잘 나온다. 조그마한 컵라면 할 것 같아. 한 번 더 해외 나갈 때 그럼 가져나와. 안 가져왔어?
사실 나는 별로 안 차일 수도 있어. 괜찮다고 하지 마. 네, je vais chez Martin 2015. Premier cru poissonneau, porté poisson. Aux agréables, ça ne depuis le vent. Tout en raison de ce film, de la vie de caractère, de ce qu'on vit, un bon lien, un bon lien. Ok? Ok. Only for you? And you? <괜찮은데는. 웃음> 재민이네처럼 마셔보고 디켄팅 해야 될지 말지만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좀 더 할 텐데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쥐불 샹빌땡 중에서 프리메 크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 등급 위에 밭이고 위에 밭이 르 뽀송인가? 그 밭 중에 하나라는 거고 쥐불 샹베르땡의 생산자 중에 유명한 장태빵 시온이라는 사람이 생산하는데 생긴 거와 다르게 섬세하게 만든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어. 잘 내가 먹기에도 근데 거친 맛이라기보다는 섬세하게 잘 만든 거야. 지금 한국에서 최근에 2019년 빈티지가 285,000원에 판다운 2015년이고 여기서 우리가 먹은 가격이 33,4만원. 스파이시한 계열이 확실히 느껴지기도 하고 꽃 말린 거 있잖아. 장미꽃 말린 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담뱃잎까지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풍미가 되게 좋고 코에 넣어보면 확실히 인텐스가 세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살짝 좀 더 풀리면 좋겠어 솔직히. 아마 우리가 저거 다 마실 때쯤 되면 다 풀릴걸? 꽐라데라고 시키기 위한 술 가격은 아니라가지고 34만원 정도. 당연하지. 쥐불 샹베르땡은 나폴레옹이 좋아하던 술이라고. 되게 웃긴 게 그 어디야 전쟁에서 졌을 때 쥐불 샹베르땡 안 가져가서 졌다는 얘기가 있어. 그냥 진짜 미쳤다. 음식에 나왔던 계열의 허브 같은 향도 되게 나서 이게 프레쉬한? 약간 미트같이 느껴지게끔 느껴지기도 해. 그래서 약간 한약 그 쿰쿰하게 들어가 있는 한약 느낌이 있거든 되게. 근데 이게 지금 환원자이기 때문에 아직 안 열려서 나는 향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 한약에 그 박혀있는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 오늘 쥐불 샹베르땡 먹었지만 브랑크린 안 먹어도 다른 또 프리메 크린을 계속 먹을 거야 사실. 그다음에 첫 잔 내가 그 일부러 샴페인 안 시키는데 샴페인 글라스는 두 종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가는 데가 다 샴페인 코스여서 맞아 샴페인 맞아. 그래서 좀 더 비싼 거 시키려다가 원래 샴 샹베르땡이라고 있어. 그럼 브랑크린 같은 거 아 비싸겠네. 이거 그 김프로님께 감사해야 되나? 아니 저 사진 찍어서 김프로한테 올릴 거야. 어 좋아. 와인 먹을 돈 접수했어. 이거 주셨으니까. 이거랑 샤블리 아까 글라스 와인이랑 스파클링 워터까지 기원이 형이 일체 내신 거야 한마디로. 로스트 그리 샐러드 그릴드 What is this? Pepper with egg. The fish egg. I'm a shellfish. 랍스터 풍미가 벌써 나? 코를 찔러. 오 대박.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김일이가 꼽은 탑.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끝났어. 근데 이쪽에 자리 앉잖아? 향이 높고 바로 향이 나. 국물이 버터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이거랑 같이 끓이는 그런 풍미 같은데 미쳤다. 식감도 너무 좋아. 키우다 먹어봐야 좋다. 튀김에 그게 사실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다. 맛있다. 근데 그 바삭거림이랑 농도가 풍미가 다 들어있어. 이제 먹진 않겠어. 지금 뭘 먹어도 맛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 우리 좋은 장소에 와서 사실 이런 인테리어에서 오. 뒤에서 아저씨가 계속 쳐다보면서 언제 와인 따라줄까 쳐다보는 게 지나가고 다시 따라진 이후에 안 마셨어. 브로그니는 향을 먹는 술이라서 비밀이야가 좋았다. 좋은 그 딱 멋진 말? 왜 형님 이렇게 이번에 많이 안 드세요? 향으로 다 즐겨서 난 그 가치를 다 했다. 한 번씩 쭉쭉 먹어봐.
나도 그냥 향 느끼는데 조금 먹긴 한데 그냥 한 입 그냥 가득 그때 기분 좋아. 이게 또 음식도 입안에 그냥 풀로 채웠을 때 먹을 때 다르잖아. 추가 감사. 한국말로도 뭘 하든 아니, 느껴져. 또 이 호박 퓨레 좋아. 근데 원래 칼 빨아먹는데 이거 칼이 날카로워서 빨아먹지 못했어. 취업하셨어요 여기? 여기는 서빙을 직접 해야 되나요? 견습생이라서 추행이고. 응. 중간에 키위가 있는데 밑에는 저 아저씨 몰라서 말 안 한 것 같아. 까먹은 것 같아. 우와! 아! 꿀이랑 같이 먹어. 꿀이랑 꼬치랑 먹어. 아, 존나 달아. 아 그래? 달아? 키위 떨어졌어. 얘 초콜릿이구나. 키위 더 많이 줬어야 되네. 이게 뭐야? 얘 키위다. 키위네. 아, 안에 또 키위를 다시 넣었네. 약간 그런 정향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 양초 맛 아니에요? 아니야, 팔각향이다 지금. 스파이시하게 느껴진다. 있어, 그치? 가득 먹어봅시다. 아, 그 향이 엄청나는데? 그게 못 먹을 것 같아. 고치즈보다는 이런 치즈가 더 맞긴 하네. 딱 그 곰팡이 향. 발라먹으면 맛있다. 안에가 부드러워서. 얘도. 얘가 더 시큼해. 더 짭조름하고 산도감 있고. 어, 산도 진짜 엄청. 이래서 물어보긴 했네. 디저트랑 같이 나오냐고. 우리 가게 있는 매장에 있는 빵집 있잖아. 추천해줘야겠어. 거기 더 맛있지. 잔 보면 되게 두껍다. 허이어식을 좋아하는 거 이제 이태리. 좋은 잔 거 좋은 거. 그렇대.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수박하. 어, 뭔가 색 다른 매력이다. 내일 저녁은 어차피 샴페인. 거기가 그 싼 데가 아니라서 작셀로스가. 거기도 저녁에 이만큼 나올 거야. 왜냐면 거긴 저녁 식사도 비싸. 작셀 기본 샴페인 가격이 25만 원이 최저야. 안녕. 우리가 먹은 게 575 주블리 샹베르땡 한 병이랑 샤블리 프리메 크리가 두 잔인데 네 잔으로 찍혀 있지? 익스큐즈? 난 또 이거 처음에 시음한 걸 치는 건 같아. 여기는 현금으로 내야지. 어? 오씨. 너 팁을 내야 되나? 아니야 그냥 가. 아 내가 써 그랬지? 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됐다. 기원이 형, 형 덕분에 첫날 이렇게 쥐불 샹베르땡 프리메크리 2015를 먹고 있어. 너무 고마워. 이상. 끝이야?